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고1 모의고사 9월 3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 에어포트 이제큐티브까지 휴스턴 공항의 이제큐티브는 보통 고위관리직이요. 관리인. 카이도 왜 들어가요? 자, 자, 관련의 임직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faced는 동사로 직면 했는데, 자, plenty of는 뒤에 complaints가 s가 나오니까 해서 many의 뜻으로 잡으면 되겠죠. 셀 수 있는. 자, 많은 complaints를. complaints는 불평. 자, 불평들을. 자, regarding 뭐뭐에 대해서 about의 뜻입니다. 자, regarding baggage claim. 수화물 찾기. 찾는 시간을. 자, so, 그래서, 자, day는 아까 나왔던 executive죠. 이 임직원들은, so가 지금 잘못 갔네요. 자, 그래서 이 임직원들은 동사였고요. 자, increased 증가시켰어요. 계속해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나오는데 이런 거 계속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증가시켰는데, 저 숫자를, of baggage handler는 수화물 관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렸어요. 핸들이 원래 다루다 뜻이에요. 컨트롤러. 손으로 뭔가 하다. 자, although, 비록. 자, it reduced가 it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저, 그래서는 인력 증가. 인력 증가가, 자, reduce 또 감소시켰지만, 자, 사람이 늘어나니까 시간이 줄어들겠죠. 자, the average wait time은 평균 대기 시간을. 자, to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뭐뭐까지의 뜻이에요. 자, 8분까지 줄였지만 이까지 양보의 부사절. 자, complaint 아까도 나왔듯이 불평들은 did not stop, 멈추지 않았어. 자, it took about a minute. 자, it은 또 과거로 썼네요. 자, 그래서 took는 걸렸다. 자, 대략 a minute 1분이 to get, get은 여기서 reach의 뜻입니다. 도달하는데. 자, from the arrival, from ATV겠죠. arrival gate에서 to baggage claim까지. 자, arrival gate는 도착 입구, 공항 입구를 말하죠. 입구에서부터 베이지 크림 수화물 찾는 데까지. So, 그래서 자, the passengers, 이 승객들은 썼는데 자, 7 more이에요. 그래서 7분 더 썼어. 자, 아까 8분 걸린다 그랬죠. 여기에 8분에서 7분 더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분사구조 주의하셨는데 여기서 실제로 생략된 주어는 누구냐면은 passengers에요. passengers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다 ing 분사구조 능동의 뜻 주의하시고요. 기다리면서 동시동작이죠. 자, for 그들의 가방을. 자, solution이 주어죠. solution은 해결책. 자, 그 다음 이형식 동사로 썼고요. 동격이 보호로 쓴 to 부정사입니다. 자, 한번 해결책은 동격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자, 도착하는 게이트를 away 하게. 여기서도 또 단어 선택 문제 주의하셔야 합니다. 멀리.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가면은 한 방에 끝날 수 있겠네요. 자, 어디서부터냐면, from the baggage claim으로부터. 그러면 수화물 찾는 데로부터. 또 so, 그래서. 자, it took about 7 minutes to walk there까지. 자, it도 가주어로 썼죠. 또 took는 걸렸어. 자, 승객들에게 대략 7분이 걸렸는데 to walk there. 그래서 진주어로 거기까지 가는데. 자, 거기는 말은 저 baggage claim까지 가는데. 자, it resulted in, 그것은 result in을 동사 하나로 잡습니다. 자, 두 개의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다. 결과가 되는데. 자, complaints reducing까지. 그러면은 불평이 줄어든 것을 이끌어냈는데 결과가 되는데, 저 2는 또까지의 뜻이겠죠. 정도를 나타내는. 자, 거의 0까지, 0까지. 자, 연구들은 보여줘요. 저 occupied time이 또 과거분사예요. occupied 되어진 시간이어서 차지된. 자, 차지된 시간이 feels, 또 여기서도 단어 주의. 자, shorter이에요. 뭔가 하고 있으면 더 짧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then 뭐보다 unoccupied 요 단어도 un입니다. not occupied time보다. 그러면 차지되어지지 않은 또 pp죠. 시간들보다 무료하니까. 자, 사람들은 자, usually 자, 빈도부사죠. bd, jd, up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 자, 사람들은 보통 exaggerate라는 단어도 이것도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과장하는데 자, about 뭐에 대해서 their time
리그제너레이트도 단어 혹시 모르니까 줄거 놓겠습니다. 자, 과장한데 about their time,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사실상 when이나 that 정도의 생략구조로 보시면 되죠. 자, 어떤 시간이냐면 that waited, they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에 대해서. And what they find most bothersome is. 자, 전체가 또 이렇게 묶이네요. 또 절이 주어가 됐죠. 자, 무언가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가장 bothersome, 귀찮게 느꼈던 전체 사실은. 자, 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자, is time, 시간인데 spent도에서도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spent가 앞에 나오는 time 수직해주면서 spent unoccupied. 그러면은 뭔가 하지 않은 채로 보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법, 자, spent라는 단어 여기 또 주의하시고, 자, unoccupied도 역시 다시 pp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고. 자, thus 또 나오죠. 그래서 빈칸 느낌이 몇 개 나왔었죠 지금. 자, 아까 전에 뭐 eventually 아니고 여기서 뭐 나왔죠 아까? 몇 개 나왔었는데. 자, so 두 개 나왔었네요. 자, 그래서 occupying the passengers time by making them walk longer까지 전체가 또 동명사가 주어져. 자, 여기서는 뭐 과거형 처리였으니까 단수 복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동사니까지입니다. 자, occupying 차지. 자, 차지시키는데 passengers의 소유격 관계되면 소유격에서 지금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apostrophe가 맨 끝에 붙었던 거 뒤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자, 그럼 time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객들의 차지되는 시간을 차지하는데 자, 또 by ing 썼죠. by making them. 자, 승객들을 뭐 만들므로써 사실상 만들다 뜻보다는 사역동사 뜻이 더 강하죠. 여기서는 시킴으로써죠. 그래서 동사 원형력이 더 여기서도 길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길게 짧게. 길게 짧게 뭐 이런 거. ABC 골라놓고 문제 낼 수 있겠죠. 참 더 많이 걷게 만드는 건 만들므로써 시간 차지하게 한 것은 주었어. 자, 그들에게 생각을. 자, 그들이 아마 승객에게 생각을 주게 했는데. 자, that. 자, 또 승객이에요. 또 승객에게 승객이라니까 승제가 아니고 승객에게 또 여기서도 승객. 아유, 성공했습니다. 성공. 이 승객들이 자 didn't have to, didn't 동사 원형에 have to의 또 동사 원형 의무를 나타내죠. 자,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as long. 자, as long은 뭐 그렇게 길게 그만큼 요 정도의 뜻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래서 사실상 꼼수죠. 아 완전 낙꼼수야 이거. 수화물 크레임에서 베이지 크레임 요런 데까지 갈 때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시간이 더 길다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까지 오게 도착 시간 늘려버린 거죠 애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튼 이 글의 소재를 우리 PKC가 정의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새끼들을 꼼수 쓰는 애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걷게 만들어서 덜 기다리게 만드는 공항 수화물 수취의 꼼수.